PT도 받아봤고, 트램폴린 다이어트.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다이어트 한 거. 그거는 훨씬 요요가 훨씬 많이 오더라고요. 이 배가 진짜 안 빠져요. 아무리 막 운동을 많이, 사실 많이는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쪼꼬망씨입니다. 제가 앞으로 약간 장기적으로 계획한 게 있는데, 다이어트인데요. 제가 그동안 아기를 낳고 운동을 꾸준히 못했어요. 꾸준히 못해서 약간 요새 들어서 이제 아기 낳은 지한 4년 정도 됐는데, 이제서 약간 그런 운동의 부작용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출산하고 한달 정도 됐나? 그때 헬스장을 끊어서 살을 한번 쫙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단기간에 뺀 거기 때문에 금방 요요가 와가지고 유지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PT도 받아봤고, 헬스 트레이너한테 트램폴린 다이어트, 점핑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아기가 낮잠 자는 동안 그냥 트램폴린 이렇게 하고 유튜브 보면서 했었거든요. 계속 점프점프. 그것 또한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단기간에 살 빼긴 너무 좋았는데, 그것 또한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몸이.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다이어트 한 거. 그거는 의학의 도움으로 한의원에 가서 환을 처방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했었죠. 그걸 먹으면서 근력 운동도 하고, 뭐제 나름대로 이제 런닝머신도 하고 막 했었는데, 확실히 약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것도 금방 빠지더라고요. 금방 빠지는데, 대신에 기존에 운동을 했었던 것보다 훨씬 요요가 훨씬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산 전에 몸무게보다도 훨씬 많이 쪘어요. 제가 출산 전에 몸무게는 한44이 정도 됐는데 지금 52kg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8kg 정도가 쪘는데, 살이 찐 상태에서 뭔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 굳는 느낌이에요. 이게 살이 몰캉몰캉하지가 않고 단단해져서, 특히나 종아리, 허벅지 이런 데가 밤만 되면 너무 아프고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제 체중의 변화, 몸의 변화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 체중도 중요하지만 체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도 이렇게 나와있고 팔뚝도 엄청 살 많이 쪘죠. 그리고 출산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배가 진짜 안 빠져요. 아무리 막 운동을 많이, 사실 많이는 안 했어요. 전형적인 정말 아기를 낳은 엄마의 몸이에요. 그냥 살안찐 데가 없어요, 사실. 다 옴팡조팡 다 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아기 낳고 제일 또안 빠지는 부위 중에 요살. 요게 되게, 저는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운동을 좀더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한번 살을 빼보도록 할게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쪼꼬망스였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